반갑습니다, 성도님들. 3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2계명, 3계명 공부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일상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일상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에 우리도 그것을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그 목적과 부르심에 소명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주님 바라보며 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분주한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였사오니 가르쳐 주시고 잘 배우게 하시고, 이 생명의 지식이 우리의 삶의 향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추석은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3강 69문에서 100문까지 2계명, 3계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계명의 구조를 먼저 보면요, 43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반부는 21단어, 요약하면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성경책 있으시면 출애굽기 20장을 좀 펴서 함께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계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보시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20장. 신명기 5장과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3절이 이제 1계명, 지난번에 배웠었죠. 1, 2절은 서문으로 되어 있고, 20장, 출애굽기 20장의 4절, 그 4절, 5절, 6절 꽤 길죠. 네, 이게 2계명입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말씀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좀 구조를 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22단어, 후반부는 22단어인데요. 무슨 내용이냐면, 왜 이 명령을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질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벌을 주지만 사랑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반부 내용을 좀 더 보면요, 4절로 6절에 있는데, 전반부는 4절 되겠습니다. 4절에서 5절 상반절, 섬기지 말라까지. 네, 거기 보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그렇죠? 위에 우상과 중간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런 중요한 단어들이 나와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 너를 위해서, 그렇죠?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말라. 만들다는 동사가 강조되고 있고, 두 번째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렇죠? 절하지 말라. 그리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2계명의 전반부의 핵심 내용이고요. 후반부 내용은 5절 하반절 이후에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오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래서 2계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오늘 이제 내가 보겠습니다. 164쪽 69문 묻습니다. 제 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명하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네. 신명기 4장 15절 말씀 옆에 밑에 나와 있죠. 165쪽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고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기 다른 불이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필기해 볼까요? 다른 불에 허가되지 않은, 허락되지 않은 불, 이런 뜻입니다. Unauthorized fire 있는데요. 다른 불, 어떤 strange, different 이런 것이 아니라 허가되지 않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거룩한 위험, 위험한 거룩성이라는 말을 해서 하나님의 거룩성은 정말 우리가 본받고 경외해야 되지만 매우 위험하고 두려운 것임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지하라는 것이죠. 자, 넘어가기 전에 96무 밑에 중간에 초록색 글씨가 있습니다. 1계명과 2계명의 차이가 보이시죠? 1계명은 뭡니까? 기억나시죠? 예배의 대상,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은 오늘 뭘 말씀합니까? 예배의 방법, 어떻게 그 대상 하나님을 알았으면 그분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형상과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은, 허가되지 않은, 허락하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제사법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은혜의 보좌에서 주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96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까? 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형상화해서는 안 됩니다. 피조물을 형상화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것을 경배하거나 예배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형상화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네, 명쾌하죠? 어떤 형태로든 형상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피조물을 형상화는 가능하지만 그걸 경배하거나 예배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형상화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셨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3절입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정말 세계에 저도 짧은 경험으로 단기 선교를 몇 군데 갔다 왔는데요. 중동 지역이나 인도나 이렇게 필리핀 가보면 정말 신이 많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길거리에 모든 것들이 다 신이고 또 집에 가면 다신 사회죠. 신당이 있고 다 촛불이 켜져 있고 향을 피우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어떤 인간의 종교성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할 수 없고 또 피조물을 형상화해서 섬기는 것을 아주 금지하셨어요. 보시면 썩어질, 그렇죠? 사람과 사람의 그런 모양으로, 그런 우상으로 바꿉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금하고 계십니다. 넘어가기 전에요. 2계명 밑에 또 녹색 글씨가 있습니다. 2계명은 1계명의 구체적인 뭡니까? 적용입니다. 그렇죠? 중요한 말이죠.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2계명이다. 그래서 레위기 이런 말씀은 좀 지루할 수 있지만 그 제사법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과 그 성막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그 신방, 그 신혼방에서 주님과 어떻게 동거하며 하나님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를,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를 친절하게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모세오경의 율법서, 특히 레위기, 출애굽기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위험한 거룩함을 여러분 기억하시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구별된 분이다. 나도 세상에 살아갈 때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허가되지 않은 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됨을 여러분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자, 98문입니다. 오른쪽 165페이지. 그러나 성도의 교육을 위해 형상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답은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말 못하는 우상에 의해서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통해 교육받기를 원하십니다.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통해, 들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런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그런 교육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십자가도 우리 교단에서는 두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배당 안에는 두지 않는데요.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정말 귀한 말씀이죠. 이 앞에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66권의 모든 말씀이 때로는 책망하시는 말씀도 때로는 칭찬하시는 말씀도 저주의 말씀도 무서운 말씀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나를 교훈하시고 때로 책망하시고 나를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으로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그런 말씀을 열어서 주님의 뜻을 물어보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좀 적용을 제가 해봤는데요. 좀 필요하면 적어보시고요. 묵상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날 강단에 또 교회에 없는 게 그렇죠. 스크린 다 있습니다. 좋은 것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PPT에 띄워진 말씀만을 의존하지 말고 성경을 좀 직접 찾고 또 읽고 또 밑줄도 긋고 필기하는 것을 저는 좀 선호하고 권장합니다. 청년들에게도 많이 강조하는데요. 잘 되지는 않습니다. 모바일 폰에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영상으로 어떤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보고만 있는 것보다 내가 찾아서 말씀을 눈으로 보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 더 효과적인 말씀 생활이 아닐까 좀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66조 좀 더 풀어서요. 이계명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형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고 한계가 많은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형상을 다 담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피조물로 격하시키는 것은 뭡니까? 우상 숭배의 죄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라는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예배의 도구로 무언가를 형상화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에 근거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금송아지 사건도 뭡니까?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그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의 욕망을 거기에 내포시키는 것이었다. 다니엘 3장에 느부갓네살 왕도 교만하였죠. 그렇죠? 금신상 30m 그렇죠? 그만한 큰 신상을 세워서 다 절하게 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자신의 욕망, 자신의 나라가 영원하고 자신이 시간의 주인이고 역사의 통치자임을 과시하기 위하여서 모두가 다 그 악기가 울릴 때 같은 시간에 절하게 했던 것이죠. 이게 우리의 내면에 있는 죄악된 본성 아니겠습니까? 좀 묵상해보면요. 당시에 고대 근동의 모든 신들은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좀 참고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른 책들을 보면서 이것은 본능적으로 형상이 없는 신을 인간은 본능적으로 형상이 없는 신을 섬기기 어렵겠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뭔가 있어야 대상이 있어야 그렇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말한 금송아지나 또 여로보암도 그렇죠? 금송아지 베델과 단에 세웠던 그런 역사를 보면서 알 수 있고요. 왜 형상을 만드는가? 첫 번째는 인간의 뭔가 마음대로 통제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서 그런 본성이 있고요. 또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통제하고 조종해야지 내 마음대로 비를 내리고 자녀를 낳고 곡식을 풍성하게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함부로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또 믿으십니까?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언약궤에도 열 가지 말씀인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었지 뭐 형상을 만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자치하게 왜 질투하시나? 잘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십계명의 모든 명령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우리를 억압하는 명령이 아니라 실로 자유의 대헌장이고요. 사랑을 요구하시는 사랑의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 이거 어떻게 지키지? 왜 힘들게 하지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기준을 주시고 울타리를 세우시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시기 때문에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죠. 근데 이스라엘이 다른 형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무엇이냐? 창기의 지식이 때문이다. 제가 이제 우리 김지찬 교수님의 데칼로그라는 책에서 이것을 발췌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늠과 창기를 비교하면서 가늠은 어쩌다 할 수 있지만 창기의 짓은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악행이기 때문에 더 악한 것이다. 우상 숭배한 그런 것이다. 가늠은 충동적일 수 있지만 창기는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그렇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의해야 되고 가늠은 대상이 한 명일 수 있지만 창기는 여러 대상들을 그렇죠? 하기 때문에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일은 아주 금해야 돼.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68쪽 자 3계명 보겠습니다. 3계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99문입니다. 3계명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답해 보십시오. 저주와 거짓 맹세, 불필요한 서원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으며 그와 같은 일이 행해질 때에 침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3계명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망령되다는 말은 한 장 넘기면 뒤에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 불의를 해놨습니다. 샤우라는 말인데요. 생각 없이, 그렇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른다는 말을 번역한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주 보면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불러야 된다고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 보겠고요.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5절 16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요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주하거나 모독하면 죽이라고 엄하게 명령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레위기 또 19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아까 말했죠. 답에 보면은 저주나 거짓 맹세나 불필요한 서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 서원하거나 맹세하는 것들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위험한 거룩성을 가진 분이시다. 네가 그냥 나를 쉽게 뭐 같이 그냥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굉장히 거룩하시고 질서의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3계명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고 해야 할 것을 다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것은 뭡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움과 경외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하여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용해야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쉽게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면 안 된다. 우리의 말과 행실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늘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레미야 사장입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렇죠? 진실과 공의와 정의로 주님께 맹세하면 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렇죠? 개인적인 이익이나 하나님을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한다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다.
시편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는 말씀인데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렇죠? 부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과 어떤 그 의도가 그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말씀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죠?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또 에베소서에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더러운 말이 나올 때가 있죠. 그렇죠? 때로 욕이 나올 때가 있고 상대방을 비난할 때가 있는데 그러한 우리 죄된 본성, 제가 설문지를 통해서 많이 느낀 것은, 공감한 것은, 여러분들도 고백하셨듯이 우리의 악한 본성이 아직 남아있어서 늘 회개하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부족함을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처럼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고 평화의, 그죠?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백문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사용하는 것과 그 앞에서 침묵하는 것이 그토록 큰 죄입니까? 그렇죠? 답해볼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으며 그것만큼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에 대해 사형을 명하셨습니다. 그렇죠? 오늘 중요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큰 죄는, 왜냐하면 이름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된다. 그것만큼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죄에 대하여 단호하게 죽임을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자, 에스겔 20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니라. 그렇죠? 당시에는 이 신이 고대 자기 나라들의 수호신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에 패하는 것은 그 신이 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애굽 땅에서 인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런 고백이 또 연결되죠. 자, 레위기 24장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고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그래서 잘못된 예로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바울도 마찬가지로 왜 이런 돌을 맞고 했을까요? 그렇죠? 감히 구약에 그 하나님의 신성의 이름을, 그렇죠? 네가 함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그분이 뭐 메시아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 잘못 오해해서 모독죄로 이렇게 돌을 쳤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백문 밑에 169쪽 밑에 보시면 녹색 글씨로 정리되어 있죠. 1계명은 뭐였습니까? 예배의 대상. 2계명은 어떻게 예배하는가. 그리고 3계명은 예배의 태도. 망령되이 생각 없이 부르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경외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야 된다. 예배해야 된다. 예배자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3계명의 의미는 계속 말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생각을 가지고 불러야 된다. 여기 망령되다 이 말은 샤우, 생각 없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이름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셨죠.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과 동등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호, 그렇죠? 거룩한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과 같은 분임을 무게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이름 앞에 주님의 존재 앞에서 우리는 거룩한 경외심을 그렇죠? 위험한 거룩성을 일으켜 하십시오. 그죠? 하나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까 앞에서 읽었죠. 그렇죠?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너희를 구원하고 행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패배는 곧 여호와의 패배로 이방 나라 가운데 각인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때로는 그렇죠?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따라서 그들을 포로로 넘기기도 하시고 전쟁에 지게도 패하기도 하셨지만 곧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처럼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어떡하십니까?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우리는 아까 첫 번째 이계명에서 봤듯이요.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요.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우리가 다른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가 바르게 살고 진실한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의 모습과 언행을 통하여 안 믿는 사람들, 주변에 가난한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 우리가 전도지고, 그렇죠? 우리가 형상으로서,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는 곳이 선교지가 되어서 그 가난하고 소외된 영혼들, 목마른 영혼들에게 마르지 않은 샘물을 이름은 선물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너무 중요하죠. 그때 때로 우리가 다시금 기억할 것은 신중하게 생각 없이 그냥 뭐 주문 외우듯이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이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신중하게 그렇죠? 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리고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주의 말씀처럼 나에게는 아무런 재앙이 없고 나는 자유롭지만 그것이 과연 이웃에게도 덕이 되는가 이웃을 배려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하여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교회 사랑이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도 좀 돌아보면서 내 것만을 구하고 그냥 그것만을 구한 열심이 아니라 정말 나의 기도에 대한 기도의 내용이 기도의 농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주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가족, 내 자녀, 내 것만을 위해서 주세요, 주세요만 하는 약간 어리석고 약간은 아직까지 미숙한 기도가 아니었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여러분 기쁘게 사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그렇죠? 다른 사람들 야, 네 모습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고 너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이 궁금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싶다 아예 교회랑 가고 싶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출첵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홍보에 보고 있으니까요. 또 기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잘 체크해주시고요. 여러분 공예배 참석 또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써주시고 하루 한 말씀 듣기 매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생활에 힘쓰시고 한과 광고는 젊은이 예배가 준비되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주일 2시 반에 우리 젊은이 중고등부 청년부 중심이지만 또 우리 다음 세대를 품고 함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있는 분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101문에서 103문까지 거룩한 맹세의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다른 형상과 우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자랑하면서 만족하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부를 수 있게 하시는 감사하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응답하실 것을 믿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간구하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배우면서 이 말씀을 그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손과 발에 우리의 삶의 행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가 얼마나 범죄하고 타락하여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하는 것임을 주님 안타까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주님의 존귀 형상을 하시금 재창조하시고 다시금 빚어주심을 감사. 아직까지 공사 중입니다. 아직까지 냄새나고 더럽고 먼지만은 날 감이 있습니다.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입는 참된 회개로 말미암아 주께로 가까이 가게 하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 형상대로 살아갈 뿐 아니라 그 형상을 보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수 있음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나 같은 피조물인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 감사하며 생각 없이 망령되이 부르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진실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간구하고 그 기도대로 살아서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아는 참된 성도 행복한 성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아름답게 사시기를 축복하고요. 우리 10월달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